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카예요. 여러분 저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풋풋해 보이지 않나요? 풋풋풋풋 상큼상큼. 오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복을 입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태어나서 한 번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교복을 빌려 입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여행을 해볼까 해요. 근데 제가 아직 타임머신은 없고 짜잔! 스마트해져서 돌아온 추억의 폴더폰! LG의 스마트 폴더예요. 뾰롱! 스마트 폴더는 지난 17일에 SK텔레콤에서 단독 출시한 중장년층을 겨냥한 핸드폰이에요. 60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LG에서 출시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2015년에 출시된 와인 스마트 재즈 이후 2년 만이에요. 그래서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색상은 블루,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블루는 이 메탈 부분이 실버로 처리가 되어 있고 화이트는 골드로 처리가 돼 있어서 블루 색상은 남성 소비자들을 겨냥한 것 같고 화이트 색상은 여성 소비자들을 겨냥한 것 같아요. 앞 표면과 후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체크 무늬처럼 무늬가 돼 있어서 손에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엄청 묵직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무게는 142g으로 국내에서 가장 가벼운 폴더 스마트폰이에요. 전면을 보시면 전화가 오면 여기서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 오른쪽에는 이어폰 삽입구, 하단에는 충전 및 USB 데이터 케이블 포트 이렇게 진짜 단촐하게 필요한 것만 딱 있어요. 후면에는 스피커와 카메라, 그리고 후면 하단을 들어 올려서 열어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외장 메모리 카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고 탈착식 배터리, 그리고 그 밑엔 마이크로 심카드 삽입구가 숨어 있어요. 폴더를 열면 3.3인치의 화면이 나오는데 844:480으로 폴더폰 중 국내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선명한 화면이에요. 전면 카메라는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고 전면과 후면 모두 500만 화소예요. 버튼이 돌출된 물리적인 엠보싱 키패드와 터치 디스플레이가 동시 탑재된 스마트한 폴더폰입니다. 스마트 폴더는 이름부터 스마트한 폴더폰이라고 해서 그냥 아주 대놓고 스마트 폴더인데 이 폴더폰이 어떻게 스마트해졌는지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할아버지가 실제 사용하시는 옛날 폴더폰을 납치를 이렇게 해왔어요. 짜잔! 원래는 여기 제 사진이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사용꾼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 폴더폰하고 스마트 폴더하고 시간여행을 떠나볼게요. 뿅! 이 제품은 스마트 기능이 따로 없는 그냥 일반 2G 핸드폰이에요. 삼성 제품인데요. 와, 벌써 크기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스마트 폴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훨씬 작은 편인데 이 2G 폴더폰은 스마트 폴더에 비해서도 월등히 작아요. 약간 스마트폰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후면 카메라가 이렇게 전면에 달렸지만 어차피 펼치면 이렇게 후면으로 가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있는 핸드폰이 예전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이드에 위치한 버튼들은 비슷한데 폴더를 열면 안쪽에 기능 버튼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스마트 폴더 같은 경우에는 버튼으로 이전 버튼, 홈 버튼, 최근 버튼, 메시지 버튼, 큐 버튼, 카메라 버튼, 주소록 버튼, 통화, 지움 취소, 전원 종료 버튼 등이 있어요.
이 별 버튼이 가장 큰 변화 같은데 갤럭시 폴더에도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설정해놓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즐겨찾기 버튼이 있듯이 스마트 폴더의 별 버튼, Q버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버튼도 가장 자주 쓰는 앱을 설정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화면에 잠금을 풀었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중장년층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쉽고 편하고 빠른 거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즐겨찾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약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버튼 기능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전화를 할 때나 아니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실 때도 실수로 막 터치가 눌러져서 요금 폭탄을 맞으면 어쩌나 뭐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머니에서 막 터치가 눌러져서 전화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폴더는 그런 의도치 않은 터치 상황을 예방하는 똑똑한 화면 터치 잠금 기능이 따로 이렇게 빠져 있고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모바일 데이터 기능도 따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끈 상태에 와이파이도 안 잡힌다고 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니고 스마트 폴더에는 이렇게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어폰이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나 DMB를 인터넷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즐길 수가 있어서 어르신들 취향 저격일 것 같아요. 이 스마트 폴더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폴더 2와 마찬가지로 29만 7천원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중저가 스마트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폴더폰을 30만원 가까이 주고 산다는 게 좀 비싸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SK텔레콤의 3만원대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세이브라는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면 공시지원금 12만원에 또 다이렉트샵 추가 지원금 18,000원이 지원이 돼서 15만 9천원에 기계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대요. 요새 뭐 효도폰이다, 수험생폰이다, 초딩폰이다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고 있는 이 폴더폰이 이제 더 이상 중장년층만을 겨냥한 핸드폰이 아니라 더욱더 스마트해진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핸드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네요. 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리뷰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시 2017년으로 뿅! 안녕!